이만큼 장 봤어요. 이만큼 봐서 장 봐가지고 영수증. 영수증이 길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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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고. 그래서 15만 4천 원. 대형마트에서 샀으면 아마 이거 사면 진짜 돈 엄청나 쓸 텐데 지금 동네에 있는 큰 푸드마켓에서 사가지고 지금 라면 같은 것도 다 세일하는 상품들이고 가리비도 6,600원인가 세일하고 있고 15만 원. 가리비까지 하면은 16만 원에 이만큼. 요거 정리 정돈 한번 해볼게요. 기부초가 싼 거. 저는 이거 뜯어서 보관하거든요. 어차피 날짜 안에 2023년 3월까지라서 날짜 안에 다 먹어요. 넣어서 보관하면은 이 소세지류는 그냥 서랍에다가 넣어놓는 게 편해요. 어머, 저번보다 좀 작은 거로 샀거든요. 이것도 이게 8,000원. 저번에도 냉동 보관 남으면 하려고 했는데 안 남고 아주 알차게 잘 써가지고 이번에도 그냥 냉장 보관으로 이렇게 해서 샀던 한몫 중에 하나인데 600g짜리 샀거든요. 이거를 콩나물 밥이랑 이런 거 저런 거 해먹으려고 여기다가 술을 담고 다 들어가 통에 담아가지고 물을 채워서 보관하면 돼요.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넣었으면 채워가지고 뚜껑 닫아서 냉장 보관하면 끝. 이렇게 하면 청양고추 그때그때 씻어서 쓰는 스타일이라 그냥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팽이버섯도 종지째로 넣어줘요.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필요할 때 그 씻어서 쓰고 이렇게 넣고 이 서랍에 버섯 넣고 스위스도 넣고 그 다음에 오이도 넣고 깔끔. 까봐서 어? 이거 왜 이래? 맛있게 먹어. 엄마 나 이거 다른 거. 응 다른 거. Get up, get down. 엄마. 네 판째인가? 세 판? 좀 조심해 따뜻한 물이야. 맛있게 먹어. 에이. 안녕. 볶음밥 아니고 거의 죽이다. 그치 죽. 야, 몬스터 그린도 있고 그냥 그린도 있어. 젓가락 하나. 가스 안 켰지? 베이컨밖에 안 먹지 않았어 지금? 응. 맛있어? 응. 영민아 엄마는 왜 우유 아빠 걸 안 주는 거야? 많이 먹어. 제이. 나 노린자 줘. 어? 쌤이다 맛있게 드세요. 잘 먹겠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. 저거 맛있어? 밥이 어떤가요? 밥 줄게요.